오늘은 감자전에 이것을 함께 넣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감자전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간 크기 감자 3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에 깨끗이 씻고 싹이 난 부분을 제거하세요. 껍질을 모두 제거해 준비합니다. 물에 10분 정도 담궈 놓으세요. 이제 중간 크기 양파 4분의 1개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양파가 함께 들어가면 감자의 갈변을 막아 색도 예쁘고 양파의 향이 솔솔 나와 더욱 맛있습니다. 이제 감자도 함께 갈아 놓으세요. 믹서기에 갈아 사용해도 되지만 강판에 갈아야 더욱 식감이 달아 맛있는 것 같아요. 갈은 것을 양푼에 넣고 소금 반 스푼, 200ml컵 기준 전분 반 컵을 넣으세요. 이제 반죽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양파가 함께 들어가 오래 보관해도 갈변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 좋아요. 두툼한 후라이팬 중불에서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세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반죽을 한 국자 넣고 살짝 도톰하게 부쳐주세요. 약간 도톰하게 부쳐야 가운데는 쫀득하니 맛있고 가장자리는 바삭바삭해서 좋아요. 식용유를 골고루 묻히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치세요. 바삭쫀득 제철에 먹으면 정말 맛있는 감자전 레시피예요. 양파와 함께 더욱 맛있게 즐겨보세요. 오늘은 김치전에 이것을 함께 넣어 더욱 맛있는 식감과 바삭한 김치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무운 김치 4분의 1 쪽을 준비하세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김치 속을 빼줍니다. 그러면 더욱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때 김치 속에서 무채는 반드시 따로 모아 사용하세요. 무채 씹히는 맛이 정말 좋아요. 김치 끝부분은 잘라내세요. 그리고 송송 썰어 준비합니다. 썰은 김치는 큰 양푼에 옮겨주세요. 김치전에 넣을 김치무를 준비하세요. 김치무 또는 석박지 한 줌을 넣게 되면 김치전에 씹히는 맛이 훨씬 더 좋아진답니다. 채 썰어서 김치전에 함께 넣으세요. 쪽파 5뿌리를 준비하고 화면처럼 썰어주세요. 양푼에 김치국물 반컵, 부침가루와 튀김가루 각각 한 컵씩 넣으세요. 튀김가루가 들어가면 김치전 끝부분이 정말 바삭바삭 맛있어요. 반죽을 골고루 섞어 놓으세요. 물 180ml를 넣으세요. 반죽을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줍니다. 물의 양은 농도를 보고 약간씩 조절하세요. 반죽이 아주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두툼한 후라이팬 중불에서 달구세요.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줍니다. 식용유를 적게 누르면 제대로 부쳐지지 않아요. 반죽을 넣고 골고루 펼쳐주세요. 그리고 후라이팬을 들고 살살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식용유가 골고루 묻어 더욱 바삭바삭 맛있어요. 앞뒤로 노릇노릇 맛있게 익혀주세요. 그리고 불을 끕니다. 김치전에 무채가 들어가 씹히는 맛이 정말 좋아요. 오늘은 부추 한 줌으로 바삭하고 몸에 정말 좋은 부추전 만들기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이 씻은 부추 한 줌을 준비하세요. 손가락 두 마디 길이로 썰어줍니다. 부추는 혈액순환에 좋고 비타민이 풍부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답니다. 양파 반 개는 심지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화면처럼 잘 썰어 준비합니다. 애호박 3분의 1개도 화면처럼 썰어 준비하세요. 당근 3분의 1개도 화면처럼 썰어 놓으세요. 여러 가지 야채가 함께 들어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썰어 놓은 재료를 볼에 넣고 튀김가루 1컵, 부침가루 1컵을 넣으세요.
그리고 골고루 재료를 섞어 놓습니다. 이제 물 한 컵 반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꽃소금 3분의 1 스푼을 넣으세요. 재료에 소금물을 반 정도 붓고 섞으세요. 이렇게 하면 재료의 간이 골고루 배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후 나머지 소금물도 붓고 섞으세요. 두툼한 후라이팬을 준비하고 중불에서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세요.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반죽을 넣고 앞뒤로 노릇해질 때까지 부쳐줍니다. 기호에 따라 해산물, 청양고추, 풋고추 등을 더 첨가해서 드시면 더욱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바삭한 부추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